이번에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싼 한강뷰 집을 보러 왔는데, 한강뷰 하면은 한 매매가 이런 게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? 그래도 한 30억은 넘지 않나요? 그렇죠. 요즘에 뭐 한강만 보이면 그냥 어? 오피스텔이고 아파트고 30억이 그냥 거뜬히 넘어버린단 말이에요. 근데 PD님도 들어갈 수 있는 가격에 한강뷰가 있어. 제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? 어, 예. 이런 이상한 거 아니야. 오피스텔인데 가격이 어? 무려 그냥 이거밖에 안 해. 엄청 싸네요? 네, 그쵸. 그리고 여기 조금 이쪽은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이거보다 좀 깨끗한 한강뷰가 있는 저희 동네에 왔습니다. 근데 보니까 서울이 아닌 것 같은데? 서울 아니고 경기, 경기. 서울에 2억 4천만 원이면은 어? 점으로 이런 것도 2억 4천에 힘들어. 한강뷰? 어디서 한강뷰야?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양평이다, 양평. 물놀이 하는 데 아니에요? 양평이 물놀이 하나? 나는 뭐 잘 안 놀아다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. 아, 근데 양평에서 할 것도 없고 서울에 비해 아무것도 없잖아요. 하, 이 사람 또 비하 발언 해버리네. 아니, 할 게 뭐가 있어요? 주변에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. 아니, 이게 뭐예요? 여기가 양서 에코 힐링 센터라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지어진 그 헬스장이랑 수영장 이런 거 다 있는데요. 어디서 뭐 슈퍼 어쩌고저쩌고 무슨 짐 어쩌고저쩌고 여기가 훨씬 커. 그리고 이제 가보면은 굉장히 뭔가 많습니다. 보면은 여기 음식점이나 학원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고. 좀 봐봐, 차 쌩쌩 달리는데 도로로 다니지 마 이씨. 야,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보였지? 엄청나게 다니는 거야 지금. 엄청나게 많이 사신다고. 그리고 여기 버스 이거 뭐, 버스 아닌데? 4.5톤 트럭 뭐 이런 거 다 있는데. 그리고 여기 CU 이런 것도 다 있고. CU요? 네. 이거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없는 게 없다 이거지.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. 아, 근데 이 동네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? 오히려 조용한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.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데 좋아해. 서울에는 막 프랜차이즈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고. 철물점 뭐가 많아요. 보면은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양수리 시장으로 해가지고 시장도. 네. 시장 되게 짧네. 짧아도 있을 거 다 있어 여기에. 딱 보면 강어, 어? 전복 물회 초밥, 어? 근처에 한강 있으니까 다 저기서 캐본단 말이야. 다 살아, 어? 여기는 물이 맑아가지고 한강이. 서울은 말이야 여기서 발만 댕기면은 바로 그 정냄이 없어가지고 죽어침입이야. 바로 그 112 눌러버렸는데 여기서는 주인분 조금 심부름도 잘하고 얼굴 좀 많이 이렇게 밝히고 하면은 여기 나는 뭐 호박, 고구마, 상추, 배추, 사과, 딸기 다 같이 이렇게 좀 해줄 수가 있다. 이게 과일도 나나요? 날 수도 있지. 심으면 다 심을 수 있다는 거야. 서울은 이런 거 하면은 무조건 땅값이 어쩌고 저쩌고 주차비가 뭐 강남은 10분에 이 새끼들이 썩고 싶어갖고. 여기는 인정이 많다. 집이 이 건물이야 이 건물. 엄청 좋네요. 여기 마을회관 이런 것도 있어. 여기 그러면은 왕국회관 이런 거. 아, 진짜 내가 돈만 있었으면은 여기 우리 할머니 모시고 사서 내가 사는데. 할머니 건물주잖아요. 여기 뭐 제주도 둘레길 느낌으로다가 이 산책로가 이게 한 2만 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2만 평이요? 2만 평 정도. 서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딱 느낌이 있지. 여기가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 그렇게 안 멀어요. 한 20km? 그 정도면은 바로 올 수 있으니까. 여기서 여기까지 50km 걸렸는데? 원래 부동산들을 좀 줄이고 하는 거야. 우리 관악구에서 50km지 서울 끝자락에서 오면 한 20몇 km밖에 안 돼. 2만 평이라고 하셨잖아요. 네. 할머니들이 2만 평을 더 걸을 수 있어요? 너나 잘 걸어. 여기가 건물 입구인데 다른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아파트랑 다를 게 없이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분리수거. 여기 무인택배야. 보이지? 엘리베이터. 어, 네. 네, 다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. 이제 집 내부를 보여줄 건데 PD님 이거 보고 나랑 일 안 한다고 여기서 산다고 하면 안 됩니다. 그쪽 또 왜요? 제가 보여줄게요. 아, 한강뷰긴 한데 원룸이네. 왼쪽으로 둘러봐봐. 어? 방이 있어, 방이 있어. 방이 지금 한 개가 두 개까지 있는 거야? 뷰 먼저 볼게, 뷰. 와, 여기가 이제 그 북한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남한강이에요. 근데 여기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북한강이라고 보면 돼. 그거 알아요? 김정은 거예요? 김정은 거가 아니고 자연 거지. 개 건 아니지. 이게 강남이나 뭐 반포 뭐 어디 뭐 서울에 용산 이런 데들 있잖아요. 예. 한 30억이라고 쳐. 근데 다른 방에서도 뷰가 또 보인다? 한 5억 올라가. 근데 또 막 주방에서 또 보인다? 또 한 10억 올라가. 미쳤어, 미쳤어. 여기는 다 보여. 다
다 보인다고? 어, 방마다 다 보여.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. 아, 이쪽 들어가 봐. 여기는 우와. 남한강. 아 근데 여기랑 저기랑 강이 다 다른 건가요? 여기가 그 남한강 북한강 만나는 딱 그 양평이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두 개 다 볼 수가 있다. 어? 북조선의 마음, 남조선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는. 어. 보면은 여기가 안방이에요. 침대 이렇게 있고 이런 뭐 좋은 흔들르자 어, 여기 사시던 분 거고 여기 보면은 여기 붙박이장 이런 게 되어 있고 여기 서브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 두 분이서 사시는 것 같아요. 여기도 침대 있고 여기도 붙박이장. 어?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? 방이 보이면 볼수록 비싸다 그랬지. 내 생각이 여기가 이제 동생방이신 것 같아. 원래는 내가 만약에 내 남동생이랑 같이 살았잖아? 어디서 한강뷰가 어딨어. 내 동생은 무조건 베란다에 방이 이렇게 넓진 않지만 여기는 이면이 다 한강이 다 보여요. 이쪽 봐봐봐. 여기로 갈게. 이쪽으로 가도 한강이 보이고 반대로 가도 또 한강이 보여요. 너무 좋은데요? 한국에서 제일 싼 한강뷰 오피스텔. 근데 또 여기서 좀 그게 있어. 어떤 거야? 뭐 찾는 거예요? 단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단점이 없어.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랑 똑같아요. 냉장고, 그리고 싱크대, 여기 뭐 세탁기, 전기레인지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. 거실도 소파 놔두고 TV 놔둘 정도로 이렇게 넓고 여기서 내가 앉아가지고 다리 하나 싹 꼰 다음에 여기서 그냥 맥주 하나 싹 하지? 나 결혼 안 해. 내가 결혼 안 하는 이유? 여기 살라고. 너 똑바로 해야죠. 신현 씨 못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은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잘 안 오지 않나요? 아니요. 여기도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신혼부부분들 아 나는 막 서울 싫고 어? 난 이런 데 살고 좋... 아까 지나간 다른 여자분 남자분들 못 봤어? 봤잖아요. 봤죠. 어. 내 미래야.